현대 자동차의 전기차를 100으로 봤을 때 1차 벤더 60, 2차 벤더 30, 3차 벤더 준중이 24%거든요. 2,300만원, 월 200만원 미만. 요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차이 굉장히 크죠. 대기업 독일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고 프랑스는 비슷하고 삼성은 본사 하청 3배, 현대는 본사 하청 4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을 때 요 분들이 월급을 많이 주기가 어렵겠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이놈들아, 이렇게 사장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가는 거예요. 또 저 정도가 되면 자체적인 R&D를 할 수 있을까요? 연구개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네. 여러분 축적의 시간이라고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공지한 책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막 일급으로 권했던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혁신의 산실을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공장, 작업장, 거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뭘 해보다 보면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일자리가 훨씬 많죠. 근데 많은 중소기업 일자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그 산실로서의 작용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R&D가 많다고 했는데 정부 또는 대기업 위주의 R&D. 산실이 좀 산물이 산출이 좀 적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중소기업 중에는 우리나라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히든 챔피언이 뭐죠? 굉장히 작은데 센 기업들. 강소기업. 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쌍둥이칼. 뭐 아주 작은 회사인데 칼로는 뭐 다 하죠. 그다음 일본의 여러 가지 볼, 금속 구슬 만드는 거예요. 예, 배운. 웬만한 볼펜은 잘 좋은 볼펜이라고 하려면 그 앞에 볼을 다 일찍 써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해주적으로 불러가죠.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째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혁신,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느리게 만드는 부작용도 난다. 이런 구조가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중이 굉장히 높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심하다. 이건 제가 구태여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게 있는데 비정규직은 원래 설계될 때 정규직으로 곧 바뀌는 임시 방편적인 개념으로 설계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의사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OECD 국가 중에 16개 국가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얼마나 전환되는지를 계산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잘 전환되는 1등 국가가 있을 거고 잘 전환되지 않은 꼴등 국가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몇 등일까요? 네, 꼴등입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해도 3명이 채 전환이 안 돼요. 내가 비정규직으로 3년을 지내도 최정규직으로 10명 중에 3명이 채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평생 비정규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졸업을 늦추고 스펙을 쌓아서 정규직으로 인생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현명 판단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시간, 그 돈이 다 낭비죠.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보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형적 성장을 많이 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난 살기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봤더니 가게로 들어가는 몫은 줄어들고 줄어드는 몫의 대부분은 소수에게 집중되어라.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럼 첫 번째 소득 원천인 근로소득을 한번 봐보자. 근로소득 중에 임금소득을 봤더니 좋은 일자리는 아주 적고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간의 격차는 굉장히 크고 그것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서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세웠어요. 네, 빨간색 박테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 이건 무슨 뭘 뜻하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안정성 자체가 성격이 떨어진다. 정규직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라는 개념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꺼번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천대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 적고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격차 크고 비정규직은 정말 대우 못 받고 정규직 전환 안 되고 정규직조차도 오래 일하기가 힘든 구조다. 그리고 사람이 뭘 선택하죠? 자영업자. A씨, 나 치킨 팔래. A, 나 떡볶이. 나 세탁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 숫자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그래서 OECD 평균의 두 배가 됐어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가 미국의 7배입니다. 자,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야 안 치열해요?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하면 이익이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뭐가 더 나 싸게 팔고, 영업시간도 길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안 나죠. 망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망하기 쉽죠. 엄청 쉽죠. 예. 자영업 업황을 나타내는 기준이 5년간 생존율입니다. 5년간 생존율이라는 게 뭐냐면, 10군데가 자영업 오픈을 딱 해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10군데 중에 몇 군데가 살아남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5년간 생존율은 암 환자의 생존율보다 낮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고향에 내려왔어요. 우연히 오랜 친구 두 명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새로 자영업을 오픈하셨어요. 신나시죠? 나 이제 가게 열었어. 잘 될 것 같아. 주민아, 너도 한번 들러. 알았어. 이렇게 하고. 한 분은 나 암에 걸렸어.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제가 5년에 다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다시 두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민아, 이래씨! 나 다 망했어! 인생 끝났어! 왜? 우리나라는 망하면 재기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없잖아. 이분은? 나 암 다 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5년간 생존율, 10군데 중에 3군데도 사랑할 수 있다.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버티다가 망하시니까 빚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부채였고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번 돈을 나눠먹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죠? 정말 힘이 빠져요. 하지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알고 싶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구조가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박주민 의원님. 제발 이 특한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